안녕하세요, 트래블러 은우입니다. 전 지금 맥드라이브 테이크어웨이 하러 왔고요. 오늘 어디를 가느냐면 이제 사실 해돋이를 보러 가기로 했어요, 강릉에. 근데 살짝 변수가 제가 3주 전에 이거를 계획을 했거든요. 이제 3주 전부터 계속 기상청 예보를 보고 있었단 말이에요. 근데 딱 오늘 출발하기 한 2시간 전에 비나 눈이 오고 흐린다 이러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바닷가에서 보는 눈도 뭐 비도 운치 있을 것 같기도 하고, 계획 세우는 거라서 좀 아쉽긴 하지만 일단 출발을 해보려고 합니다. 해돋이를 못 볼지도 모르지만 일단 해돋이를 보러 출발해 보겠습니다. 게스트 집 앞에 도착했습니다. 안녕하십니까. 안녕, 왔어? 오랜만. 2년 만인가? 아우, 이상해. 뭐가 이상해? 야, 살 진짜 많이 빠졌다. 아, 이렇게 한다고요? 인사 한번 해줘. 안녕하십니까. 아니, 왜 오렌지, 뭘 사온 거야? 청량입니다. 네. 그리고 이제 피곤할 때 테레비를 먹고. 아, 갑자기 비가 오네요. 일단 도착을 했고, 지금 이제 새벽 4시이기 때문에 이제 6시 반에서 7시 사이에 이제 해가 뜨는 걸로 알고 있거든요. 물론 오늘 지금 비가 오고 있어서 밖에 뭐 보지는 못할 것 같긴 하지만, 비라도 덜 오면은 밖에 나가서 좀 모래사장도 걸어보고 하고 싶은 마음이 있긴 하거든요. 피곤하신가요? 그렇습니다. 전 피곤하네요. 좀 자야겠어요. 안녕. 지금 저희 사천해변에 도착을 했고요. 여건이 좀 좋지가 않아가지고 좀 밖에 바람도 엄청 세고, 지금 제 일출까지 30분 정도 남았는데 저 사온 걸 좀 먹고 기다려 보기로 하려고요. 그래서 제가 이 친구한테도 이제 저만 맛있는 걸 먹을 수가 없잖아요. 지금 다이어트 중이라고 하니까. 그래서 준비를 한 게 있어요. 이 녀석을 준비했습니다. 어때? 이거 딱 먹고 진짜 맛있어. 이건데 생각보다 맛있어. 내가 좋아하는 맛 중에 하나야. 전 이 녀석을 처음 써보는 거긴 한데. 스펙을 딱 넣고. 물 좀 더 넣어야 되나? 150에서 200이라고 했는데? 잠깐. 빠르게 이 녀석을 넣고 1봉. 내가 알기로 한 20분 정도 기다려야 되는 걸로 알고 있거든. 큰 손실해. 응. 이제 이거 한번 열어볼게요. 잘 익은 것 같아. 중요한 건 뭔지 아세요? 포크가 없어요. 이걸 이대로 까서 드시면 됩니다. 네, 알겠습니다. 네. 뜯어줄게. 오해하실지도 모르겠는데 저도 다이어트 중입니다. 근데 저는 이제 일주일에 한 끼, 두 끼 정도 그냥 저 촬영하는 날에 먹어도 된다고 허락을 받고 트레이너 선생님한테 허락을 받고 선생님? 지금 비도 다시 내리기 시작하고, 바람도 세가지고 너무 추워서 일단은 해는 다 뜬 것 같고 해서 철수를 해야 될 것 같습니다. 여기 바닷가에서 그냥 파도 치고 바닷가에서 잠깐 잔 것만으로도 저는 솔직히 말하면 그냥 만족스럽긴 한데, 이 친구는 어떨지 모르겠어요. 괜히 끌려와가지고 차에서 막 자고 막 이래서 불편했을 수도 있다는 생각이 드는데, 좀 아쉬워? 저는 그래도 좋았어. 좋았으네. 좀 짧아서 아쉬워. 그러니까 좋은 건 뭐가 좋았어? 그냥 바닷가에서? 아니, 그냥 이렇게 날 잡고 오는 거 자체가? 오는 거 자체가 그냥 기분 전환인데, 이건 너무 기분 전환이다. 그치? 기분이 정말 전환돼 버렸어. 360톤밖에 전환. 이제 집까지 30km 남았는데 날이, 그러니까 갠 건 아닌데 해가 떴어요. 아까 그 날씨랑은 확실하게 다른? 역시 여행이란 이런 건가?